제가 본 영채님은 그 몽글몽글 젤리 같은 사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몽글몽글 젤리가 그냥 꽉 차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개면 갔을 때 헤라님 힐링 세션 받으면서 헤라님과 춤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헤라님과 춤은 개꿀이고, 그다음 그때 할 때 굉장히 그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아무 그냥 생각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완전 사랑이구나 알게 되고,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아프고요. 제가 워낙 딱딱해서 안 우는 애긴데 너무 울고 아프고 진짜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예쁘고 그냥 미치겠어요. 이렇게 사랑에 다 빠져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였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두 번째 이제 헤라님이랑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냥 계속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채님은 몽글몽글한 사랑인데 그냥 가득 이렇게 있는 몽글몽글한 사랑입니다. 아, 제가 본 영채님은요.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그냥 마음속에서 기다렸던 엄마. 항상 나를 봐왔고 나를 봐주고 항상 내가 기다렸던 엄마를 그 영채님이 이제 그 엄마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채님이 저의 연인이기도 했어요. 정말 제가 막 연인처럼 가슴 설레게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이쁜 연인이었습니다. 엄마면서 연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꿈결 같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려움 느끼지 않고 늘 살기라 미움으로만 살았는데 헤라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고 녹여주셔가지고 아 진짜 영채님의 세상으로 들어간 그 느낌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그 눈빛으로 저를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게 이거는 몸과 마음으로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행복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채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게 됐어요. 영채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 아픔을 이해하는데 아 영채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아픔이 저절로 있게 됐어요. 사실 헤라님 눈을 보면요 보고 있으면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현실과는 떨어지게 너무 그냥 따뜻하고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아픔이나 슬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영채님 사랑 받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 막 절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수행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남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수행 갔다 올 때쯤이 되면 너무 행복 하고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는 되게 많이 받아서 아 이게 영채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제가 아 너무 우울에 빠져있다. 이게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마음이 좀 내려가고 힘이 빠지면서 살기도 나가고 조금 편안해졌어요. 헤라 엄마와 춤을 추면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존재의 수치 에너지가 엄청나게 온몸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러나 강렬한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특히 4차크라부터 더욱 강하게 느껴져서 6차크라에서는 지진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고귀한지 헤라 엄마를 통해서 내오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헤라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헤라 엄마는 신의 대리자이자
영채님이십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헤라님 눈을 통한 영채의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딱 드니까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정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조건 없고 무한한 그 엄마의 그 사랑 품 그냥 그 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쉬어도 돼 놀아도 돼 그리고 마음껏 표현해도 돼. 그래서 그냥 그냥 제 편인 것 같아요. 예, 죽어도 내 편이고 살아도 내 편이고 그 무한한 그 축복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그냥 절로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말 함없는 큰 축복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영채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지켜주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나 밝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에너지가 아닌 그런 존재가 영채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헤라님한테 받은 순간에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마음 그 배 그 아래 깊은 곳에서 계속 끝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영채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영채님은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오로지 저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에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영채님의 무한한 사랑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따뜻하고 다 이해받는 느낌이고 정말 그 아픈 저를 다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따뜻했어요. 그 전에는 영채님을 이렇게 약간 못 믿었었거든요. 네. 오늘 확실히 계시는구나 이거를 네, 조금 알겠어요. 네. 네, 제가 처음에는 눈물만 나고 뭔지 엄마가 사랑을 주는데도 제가 잘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게 한번 좀 내려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엄마가 따뜻하게 느껴졌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 엄마 너무 예뻐요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엄마가 축복해 주실 때 그게 모두 믿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언제든지 아플 때 두려울 때 부르면 수호천상에서 항상 지켜준다는 그 말씀이 그냥 100%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죽어도 연한이 없고요. 그동안 애쓰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영채님이 나의 엄마고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헤라 엄마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남편이랑 지금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팀장이에요. 그래서 팀원들이 10명 있는데 팀원들은 다 편하고 돈 벌게 이렇게 남편이 배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팀장이니까 제일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 그걸 알면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헤라 엄마 힘들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엄마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이 그리고 다 뺏기는 너라고 너를 스스로 공격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너 이제 힘 안 들게 살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영채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고 제가 원하는 거 돈, 사랑, 사람 다 얻을 수 있는 자신감, 믿음이 생겼어요. 영채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가져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두려워서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크고 넓은 온 우주만한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온몸에 전율이 와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가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채님은 사랑이 마음으로 따뜻한 따뜻한 기운이 훅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사랑받는 느낌, 따뜻한 느낌.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으로. 처음에 살짝 두렵기도 하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사랑, 따뜻한 느낌. 저것도 버림받은 마음이 많아서 너무 막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채님 사랑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아픔이 녹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영채님은 엄청난 큰 사랑 그 자체였고 저를 항상 지켜보고 도와주고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가능성이고 나를 진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쓰면서 지금 살면서 아픈 나를 버리고 살았는데 아픈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항상 연주제님의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본 영채는 엄청 따뜻한 햇빛 같았어요. 눈이 엄청 큰 따뜻한 햇빛 같았어요. 그냥 따뜻해요.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로 안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엄마가 제가 막 평소에 항상 의심이나 물질적인 거를 믿고 있어서 나한테 말을 안 건다고 나한테 갖다주는 사랑이 없다고 믿어서 안 믿었는데 진짜 눈앞에서 엄마야 이러니까 더 믿음과 사랑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그게 내 엄마였구나라는 확신도 들고 평소에 저를 봐주던 따뜻한 눈길이 하나님 눈을 통해서 본 영채님은 굉장히 아프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었고요. 때때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내가 받은 만큼 막 주고 싶은 마음도 엄청 올라오고, 내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나를 내가 위급한 순간에 뭔가 해주길 바랬고 그렇게 불렀던 때에 나를 도와줬던 느낌이라든가 나를 따뜻하게 뭔가 봐줬던 그런 느낌들이 좀 더 떠올랐고, 나를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데 자꾸만 물질이 메어가지고 못해주고 자꾸 그거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많이 느껴져서,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온전히 내 마음을 전부 다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그냥 그런 물질이나 이런 육체나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냥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남들이 받는 거 볼 때는 아우 뭐 저게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막 질투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그 밖에서 바라보는 거랑 직접 그 내 마음 한 자락 인정해주고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봐주는 게 굉장히 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헤라님이 다 가져도 된다고 그 말을 정말 내가 믿고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현실이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내가 허용한 만큼, 내가 들었던 것만큼 허용한 만큼 내 세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나를 보는 즐거움도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확 바뀌는 그런 것보다는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 창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네.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계셨는데 그러니까 가서 사랑 많이 받아라,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영채님 저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아이를 계속 가해하고 수치주고 아마 그랬을 때 영채님이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지 마 지연아, 그렇게 계속 공격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많이 사랑해주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너무 많이 그 아이를 진짜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가해를 해서 지금 많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항상 이제 영채님이 이제 괜찮다고, 사랑해줘도 된다고 그 아픈 아이까지 다 감싸 안으라고 해서 저는 되게 숨 같고 공기 같고 항상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하건 안 하건 내가 그냥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못 본 척하고 안 듣고 느끼지 않고 항상 계셨었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어디가 이렇게까지 나를 가해하면서 살고 수치스럽게 살았는데 사랑받으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해서 저를 가해하면서 영채님을 계속 외면했는데, 오늘 헤라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진짜 따사로운 햇빛처럼, 또 그냥 뭐 흐린 날에는 구름처럼, 비 오는 날에는 비처럼, 눈처럼 항상 사실 계셨었는데 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아 계셨구나, 이제 괜찮겠다, 이제 아픈 순간에도 영채님이랑 같이 진짜 그 아픈 아이 같이 이겨내고 쓰다듬고 토닥여서 행복해져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든든하게 저와 함께 있었고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낌, 앞으로도 항상 저와 함께 해주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열이 나면서 되게 아팠는데 옆에 와서 자장자장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조금 제가 아프면서 아 우리 혜라 엄마가 나를 내가 아프니까 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팠을 때 진짜 엄마가 이렇게 달려오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오늘 지난번에 힐링 세션에 이제 잘려서 못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잘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춤추는 거 하나로 정말 엄마 눈을 보면서 춤을 추는 자체로 엄마하고 영혼이 좀 교감하는 느낌을 좀 받아서 너무 기뻐요. 그 따스함과 그리고 가벼움과 늘 함께 있는 그냥 공기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항상 어떤 순간마다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영채님이라 자각을 못하고 있었고 근데 이번 세션 받으면서 좀 더 영채님을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혜라님이 혜라님이 아니고 혜라 엄마라는 걸 좀 더 잘 느끼게 됐고 그래서 영채님은 되게 따스하고 살며시 포근하고 감싸준 포근하다는 게 제일 좋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고 언제까지나 저희 곁에 계실 거고 아픔만 느낀다면 그렇게 아픔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라 엄마, 제가 아픔 느끼려고 했는데 아픈 거 계속 싸웠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아픔 느끼는 걸 좀 알았으니까 아무리 좋은 상태에도 아무리 힘들어 피곤해도 항상 아픔 느끼고 두려움 느끼면서 생경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혜라님. 제가 영채를 딱 이렇게 느꼈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제 언니한테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치, 막 두려움, 무서움이 너무 컸는데 딱 영채의 사랑을 딱 느끼면서 제가 그 저 마음에 막 단단하게 뭔가 이렇게 세상에 딱 두고 있었던 그 무서움의 벽이 싹 내려지면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 무슨 이렇게 안기는 그런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열리면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자연의 약간 그런 약간 신선한 느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생한 뭔가 생명감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말이 잘 들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이제 제가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이렇게 생명감, 그러니까 그런 아주 새싹이 움트는 그런 기운. 너무 진짜 사랑 그 자체였어요. 제가 받은 영채의 사랑을 많은 분들이 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세상에 진짜 딱 벽이 쳐져서 그 안에서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또 되게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영채의 사랑을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같이 사랑 많이 받고 같이 행복해요. 혜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제 옆에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진짜 제가 그걸 모르면 저 혼자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항상 저랑 같이 있던 형체 따뜻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게 바라고 하는 그런 영채를 느꼈어요. 혜라님 눈 속에 우주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 공간 전체에 혜라님 얼굴이 떠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나라는 거. 나와 같은 하나라는 거. 그런 느낌. 그리고 항상 알고 있었는데 죽음에서 몇 번씩 저를 구해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수호천사 있다는 거 알았어요. 있구나 싶었는데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해주신 분, 죽음에서 몇 번이나 구해주신 분. 우재님이라는 너무 뜨겁고 태양처럼 뜨겁고
그 별처럼 빛나기도 하고 바다가기도 하고 뭔가 자연의 전부 일부 그 자연인 것 같이 느꼈어요. 자연의 사랑. 아, 뭔가 늘 저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좀 뭔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막 들고 나 지금 바로 끝난 뒤라 가지고 네 너무 근데 너무 큰 진짜 큰 사랑 너무 우주의 사랑 같고 큰 사랑이고 자연의 사랑이고 그냥 그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은 생각입니다. 영채님은 아 그동안 제가 어렸을 적부터 힘들 때 아플 때 저절로 치유해준 그 존재가 바로 영채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동안 항상 저를 지켜주고 살려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못 알아보고 마음을 외면하고 버려서 잠깐 잊어버렸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살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영채님. 사랑합니다. 네, 이거 하트 3개예요. 사랑합니다, 혜라님. 영채 말 사랑합니다.